안녕하세요. 아르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십자가도 만들고 여기 십자가도 만들고 조금 이것저것 손을 봤죠. 이번 시간에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지금 좀 작게 녹음이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입에 딱 붙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바꾸든지 해야지. 이게 창을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폴장도 만들까요? 폴장도 간단하게 만들고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리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간단하게 매핑도 간단한 매핑만 해보고. 이게 좀 세부적인 어떤 무르기회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매핑하는 법, 기본적인 매핑하는 법하고 이런 것만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지금 해야 할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할게요. 자, 먼저 창부터 만들어 봅시다. 창은 여기 라이트 뷰죠. 라이트 뷰에서 만들 겁니다. 제가 보통은 레프트 뷰로 되어 있는데 레프트 뷰에서는 여기서 이쪽에서 보는 거죠. 이 라이트 뷰는 이쪽에서 보는 거고, 그래서 라이트 뷰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레프트 뷰에서 합시다. 자, 여기서 이게 창이네요. 그쵸? 이 창이잖아. 이만큼이. 자, 어떻게? 쉐입 툴에서 락탱글로 스냅 켜고 S입니다. S 누르면 켜져요. 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락탱글로 딱 만듭니다. 만들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려가지고 이 가슴은 안 눌려도 괜찮습니다. Convert to Editable Spline 3번 키, 그 다음에 쭉 가면 아웃라인 있죠. 요거 두께 200으로 해줄게요. 자, 200인데 옆으로는 50만큼, 안쪽으로는 150만큼 해줄게요. 자, 요, 한 올려봅시다. 이, 안쪽으로 되니까, 안쪽으로 150, 150. 됐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50.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건 안에 그죠? 딜레이트 키. 하고 요거 선택하고 딜레이트 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쉐입 툴로 가서 라인을 중간에서 하나를 끄어주고 이렇게 십자가로 끄어줄 건데 중간 이걸 잡으려면은 오선앱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 다음에 여기서 미드 포인트를 선택하고 여기 오죠? 나오죠? 이렇게 라인 하나 끄어줍니다. 꺼주고 3번 키 여기서 아웃라인을 150만 해줄게요. 150이니까 75죠? 75. 그죠? 그 다음에 1번 키 버텍스 요렇게 잡습니다. 자, 마이너스 X축으로 75죠? 마이너스 75. 이렇게 된 거예요. 무브를 했네. 다 잡으면 안 되고, 요것만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거 마이너스 75. 그죠?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딱 이렇게, 오죠? 자, 여기서, 전체를 버텍스를 다 잡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코너로 바꿔줍니다. 직각으로. 자, 그리고, 스냅, S키를 눌려 스냅을 꺼줍니다. 꺼주고, 위에 걸두개 잡고, 조금 중간쯤에 맞춰주세요. 밑에 잡고 조금 맞춰주고. 됐죠? 그 다음에 옆에도 만들어줍니다. 자, 라인. 스케줘야지 S. 여기서부터 왕창 할까요? 왕창 합시다. 왕창하고 3번 키. 아까 했던 대로 75. 75. 위로 생겼습니다. 다시 1번 키 잡고. 요만큼 난 잡고 밑으로
마이너스 y로 마이너스 75죠. 이렇게. 그 다음에 1번 키 잡고 요래가 S 눌려서 끄고 이거 꺼주세요. 조금 겹치게끔. 여기도 겹치게끔 했어요. 요 전체 프레임에서 겹치게끔. 그다음에 어태치 들어갑니다. 요거 만드는 거, 요거 엄청 됐죠. 자, 3번 키 들어가고 스프라인, 요거 3번 누르면 스프라인이죠.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지오메트리에 트림이 있어요. 트림, 어떻게 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트림을 선택하면 됩니다. 요것도 4개 다 끊어주고, 위에 끊고, 끊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끊고 이러면은 다 됐죠. 여기 안 했네요. 그죠? 그 다음 1번 키, 버텍스 전체 선택 다 하고 웰드 들어갑니다. 왜냐니까 이게 노란 점이 있죠. 하얀 점이 있고 노란 점이 많잖아요. 노란 점이 많은 거는 끊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움직임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 이어줘야 됩니다. 버텍스를 이어주는 게 웰드예요. 웰드의 숫자를 조금 더 높여줍니다. 1.1로. 그 다음에 웰드 눌리면은 다 노란 점한개 생기죠. 한개 생기죠. 한 개.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됐죠. 익스트루드 합니다.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두께를 150만 줄게요. 여기 150이니까 150짜리 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50 너무 두껍나. 그죠? 자, 이거를 어디다가 땄느냐? 여기 갖다 놨으면 됩니다. 중간에. 중간쯤에. 대충 갖다 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창문을 한이 정도만 딱 닫는 모습으로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밑에 레일을 만들어 줄게요. 레일은 이게 간단 버전이기 때문에, 홈만 파주겠습니다. 홈만 파줄게요. 자, 박스를 만듭니다. 박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니까 여기에 스냅 켜고 박스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래야 높이를 쭉 이리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리고 Convert to Editable Poly로 바꿔줍니다. 버텍스 잡고 어디까지 올리냐니까 요까지 올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요 우리 금방 만든 요 창틀 높이까지 높이 올렸어요. 자, 밑에는 박스가 밑에가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요것도 여기까지 맞춰줍니다. 요 창틀까지. 그 다음에 옆으로 요거 있죠? 요 중간은 없앱시다. 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딱 맞춰줍니다. 창틀에.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X축으로 여유를 줘야 되겠죠. 50만큼만 움직여줍니다. 자, 이쪽으로 마이너스 50만큼 움직이세요. 자, 이걸 구멍을 낼게요. 이렇게. 자, 이 기둥 여기 여기에서 이걸 빼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카피할게요. 이거는 너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여기에서 위로 Y축으로 50만큼 빼줍니다. 이렇게 요만큼 들어갈게요. 실제로는 더 들어가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거는 쭉 빼줄 겁니다. 쭉 이렇게. 어디 갔어? 빼주고, 쭉,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창이 없죠? 없으면은, 자, 이거 포인트를 켜주고, 요 포인트를, 자, 이때는 Y축으로 왔다 갔다 함 해주고, 요거를 기억에 맞춰줍니다. 마이너스 50이죠. 마이너스 50.
그죠? 그러면은 이 박스를 이 사각형을 여기서 분리하고 여기서 분리하고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먼저 어태치 시켜주세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어태치 어태치 다 어태치 됐습니다. 자, 빼볼까요? 빼는 거는 프로블린으로 뺀댔죠.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프로블린, 스타트 피킹, 야 이렇게. 그럼 밑에 홈이 다 파집니다. 이래 다 파있죠. 이쪽도 파지고 다 이래 파있습니다. 위에도 파있어요. 전부 다 아래 위로 전부 다다 파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파지고 또 구멍도 나 있어요. 이 사이에 구멍도 났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지나다니는 구멍도 났어요. 다 됐으면은 유리창 여기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유리는 간단하게 쉐이프로 락탱글로 만들어 볼게요. 창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끝난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20만큼 합니다. 20mm 20cm짜리 유리를 만들었어요. 자, 움직여야죠. 여기서 무브 꺼주고 쭉 땡겨놨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름은 유리로 줍시다. 유리 됐죠. 유리 있고 이거는 창틀 메인 창틀 줬어요. 그다음에 자 재질 줄게요. 엠 버튼 재질 제가 말씀드렸나? V-Ray 일단 F10 했으면은 F10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여기서 컴먼에서 제일 하단에 내려가면 어사인 렌더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V-Ray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여기서 프로덕션에서 V-Ray를 선택하면은 재질도 V-Ray로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M 버튼 나오면 모드에서 컴팩트 모드로 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모드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게 더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이대로 하세요. 자, 여기서 V-Ray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V-Ray 있죠. 여기서 V-Ray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 칼라만 디퓨즈 칼라만 하얀색으로 줬어요. 조금 이렇게 약간 어두운 쪽으로 좋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밑으로 카피해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로? 메인 창틀로. 메인 창틀 됐죠. 그 다음에 색깔을 칼라를 약간 이렇게 어두운 걸로 해주고 리플렉트는 반사입니다. 반사고 밑에 리플렉트는 굴절이에요. 이거는 굴절. 유리나 아니면은 물 같은 거할때 이걸 반사해요. 거울 만들 때 반사도를 조금 줍니다. 이 정도로 반사되죠. 자, 주고 이거를 메인 창틀에 줄게요. 주고 유리는 이걸 또 카피합니다. 유리는 별 의미 없지만은 그냥 파란색 하늘이 반사된 느낌 주고 유리 만드는 건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면 돼요. 복잡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뭐 특출하게 그림이 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자, 이거는 100% 완전히 100%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리프렉트도 100% 주세요. 100% 말고 조금 줍시다. 240 정도. 요 밑에 이 정도.
이거 끝까지 하면 255 나오는데 240 얼마 정도 주로 이 정도 줍시다. 그럼 약간 파란기가 돕니다. 요거를 이쯤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도 유리예요. 요것도 유리예요. 요것도 요거로 줍시다. 지붕 유리돼 있네. 됐죠. 다 됐네. 그죠? 렌더링이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렌더링이 여기서 V대1 비율로 바꾸면은 렌더링이 되죠. 이렇게 유리가 되죠. 보이죠?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끕니다. 자, 이제 뭐또 남았어요? 이것도 재질을 기본 재질로 줍시다. 요거로 일단 준합시다. 준하세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대입출을 놨네. 십자가도 십자가는 다른 걸로 줍니다. 2로 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로 주죠. 요것도 요거로 줍시다. 일단 됐어요. 이제 풀장 만들어 봅시다. 풀장. 풀장 만들기 전에 풀장 만듭시다. 풀장. 자, 락탱글. 자, 스냅 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자, 풀장은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스프라인으로 바꾸고 3번 키 아웃라인을 300으로 줍니다. 300 줬죠? 300 주고 이제 무브 시킬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3번 키 꺼주고 스냅도 꺼주고 무브를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 안쪽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그런 걸 봤냐니까. 제가 사진을 오늘 봤는데, 어디 있냐니까, 실제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잘안 보이나. 이게, 앞에 이게 물이 잠겨 있어요. 이게 여기까지 물이 있어. 이게 다른 거, 이 물이 잠겨 있어요. 이게 물이죠. 물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도 열고 닫고 하는 문도 물이 잠겨 있습니다. 어떻게 안 가봐서 좀 몰라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잠겨 있어요. 물 표현이 여기서 사진 찍은 거, 여기서 사진 찍은 거 너무 다르다,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이게 문짝하고 십자가. 그래서 요 단은 우리 안 주고 그냥 요래 쫙 일자로 이래 만들 겁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래 만들었죠. 요거를 스프라인으로 바꿔주고 폴리로 바꾸고, 자, 보드 있죠. 3번 키에서 안쪽을 선택하고, 시프트 키 눌리고 쭉 내리면은 이렇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쭉 내리면 돼요. 쭉 내렸어요. 자, 이게 깊이가 깊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 내리죠. 그 다음에 버텍스 선택하고, 여기 한번 봅시다. 요 밑에 거를 선택했죠. 그 다음에 위에 딱 위로 올립니다. 올리는데 스냅을 켜고 요걸 여기 딱 맞추고 Y축으로 저게 아무리 깊어도 한700도 안될 겁니다. 아까 사진 봤죠? 보면은 이게 깊이가
한 3, 40cm, 50cm 이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깊어도 무릎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될지 싶은데,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일단 1000으로 만들어 봅시다. 700 할까요? 700 합시다. 700, 마이너스 70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꺼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키 여기에서 캡을 눌러주면은, 캡을 눌러주면은, 캡 없어? 없어. 보드죠. 보드에서 캡, 캡 있죠. 캡 하면 바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거를 시프트 키 눌러서 바깥에 키를 누르면은 여기 요거 바깥이죠. 자, 요거 다시 눌려서 요거 눌려가지고 다시 눌리면은, 자, 헷갈린다 그죠? 요거죠. 이거 눌려가지고 요거. 안 잡힌다 그죠? 이렇게 잡읍시다. 자, 이래가지고 Shift 키 눌리고 쭉 내리면은 이래 됩니다. 아까인 거 마찬가지. 여기에서 또 열에 빼면 열어 되겠죠. 이렇게 쉽게 해서 열어 모양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쭉 내리가지고 여기 딱 맞춰가지고 내리가지고 이거 맞추기 힘드네. 아무튼 여기 딱 맞춰가지고 열을 또 내리고, 요건 또 같이 쭉 내리고, 이렇게 이빨이 잘안 맞다 그죠? 이빨이 이거부터가 높이가 안 맞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 정도 높이면은 이게 이 정도 높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이렇게. 그죠? 이게 나중에 잔디밭이 돼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하고 이두 개를 높여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다 같이. 다 같이 위로 쳐가지고 이 정도 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해야 되는데, 우리는 땅을 다시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리 안 합니다. 안 하고 일단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이거 지우고 어떻게 만드냐니까 그냥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락탱글, 자, 만들었죠. 자, 그다음 스프라인 바꿔주고 3번 키 300으로 준비했습니다. 300. 그다음 익스트루드 할게요. 그냥 익스트루드로 700, 800 정도 줍시다. 800. 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3, 500만큼 내릴 겁니다. 밑으로 Y축으로 마이너스 600 내립시다. 600. 200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 땅에서 200만큼 올라온 겁니다. 요 바닥에서 200만큼. 예. 자, 그러면은 요 바닥을 여기다 하면 되겠죠. 요 선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 바닥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바닥이니까 200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밭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 풀장은 요만큼. 이 600이죠. 600만큼 내려가 있고 200만큼 올라가 있고, 익스트루드를 800 했으니까. 그쵸. 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은 락탱글로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락탱글로 안쪽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려가지고 에디터블 폴리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주세요. 내려가지고 밑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 바닥이에요. 난 이제 이게 자갈 깔 겁니다. 자갈. 그 위에다가 물깔 거예요. 카피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바닥은 저 밑에 있죠. 요거 나중에 카피를 또 합니다. 카피를 딱 해가지고 요걸 물이 되고
우리 되고, 밑에 이거는 자갈이 되고, 요거 밑에는 자갈이 되고, 요거는 물이 되고, 물은 여기 넣자가지고 이게 딱 맞추고, 마이너스 100만큼 합니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요거는 물. 물이 되고, 일단은 체질을 난물 하기 전에 요거 바꾸기로 하고 물로 해줍시다. 물. 요거 줍시다. 일단, 이 물이 되고. 그 다음 밑에 바닥 있죠? 이거는 잠시 숨기고. 요 바닥, 이거는 자갈 바닥. 아, 자갈 바닥은 요거. 자갈. 이거는 반사도 없죠? 반사 없습니다. 굴절도 없어요. 좀더 없습니다. 자, 일단 파란색으로 줄할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은, 우리가 이게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가 땅 만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물도 움직여야 되는데. 언나이돌. 물은 어디 갔어? 있겠죠? 투명이니까. 여기서, 요만큼 움직여줍니다. 이 정도 꺼만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붕떠 있어요. 이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붕떠 있습니다. 여기 800만큼 내려갔는데, 600만큼 내려갔는데, 600만큼 더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폴리로 바꾼 뒤에, 버텍스 잡고, 택스하고 여기서 요만큼을 내려줄 겁니다. 요만큼 이 땅바닥까지. 아, 같이 돼 있긴 이게 돼 있구나. 내리긴 힘들겠네요. 이게 지금 이게 다 어태치 가지고 돼 있긴 그냥 바로 우리가 락탱글로 하나를 만들어 줍시다. 자, 어떻게 만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만들고. 익스트루드 600 할게요. 600. 600. 그 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무브를 할 겁니다. 자, 밑에 여기까지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됐죠. 재질은 일단은 요거로 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밑에 바닥까지 물바닥까지 이렇게 딱 닿이는 겁니다. 여기 대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도 이게 대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필터로 락탱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홀리로 바꾼 뒤에 버텍스 여기까지만 찾읍시다. 여기까지 여기 자꾸 틀리네. FR키, FR키, FR키. 안 먹네요. 아, 스냅을 캤나? 스냅을 캔데. 잘안 먹네. 이제 됐네. 자, 됐죠? 자, 밑에 누릅니다. 자, 쭉 내리고, 여기 맞추면 딱 되죠. 이렇게. 재질은 요거로 일단 줍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하고 물이 딱 닿을 때 요만큼 200만 올라오고 600만큼 내려온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여기 물이에요. 물이 차 있는 거 이렇게 보이죠? 이래 됩니다. 다 됐네. 다 했네. 끝났네요. 그죠? 또할게 있나? 자, 이렇게. 재질. 요 재질 줘야지. 재질은, 제가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나. 이거 보여줄게요. 이렇게, 이게 했을 때 재질을,
요 모양 있죠. 이게 실제 무르기의 재질하고 똑같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실제 사진인데, 실제 사진에 자세히 보면 여기에 노출 콘크리트 어떤 구멍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똑같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들려면은 이거 다 포토샵에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면에 매핑을 다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간단하게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일반 재질로 매핑을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좀 진도 나가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 일반 재질로 지금 요게 지금 메인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요거 같이 줍시다. 같이 어태치 시킬까요? 어태치 시킵시다. 재질을 분리할 필요 없이 어태치 시키면은 재질 한번 주면은 전체가 다 같이 재질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재질로 줄게요. 어태치. 자, 이것도 어태치. 됐어요. 됐죠. 밑에 이것도 밑에. 잠깐 숨기는 없습니다. 하이드 셀렉션 요거 잡히잖아. 어태치 밑에 여기도 어태치 분리해야 되는데 어태치 됐습니다. 이게 이 맥만 올라오니까 여기 올라오네. 요거는 분리으로 깎아줘야 되겠다, 그죠? 일단 깎아주고 시작합시다. 자, 박스로. 박스로 이렇게 일단 만들었어요. 이 정도 만들었죠. 잡고 어디까지 깎느냐, 여기까지 깎을게요. 여기까지 깎을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맞다가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빼주면 되잖아. 그죠? 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프로 블린 스타트 피킹 깎궁 이라면 우세 있죠. 깎았습니다. 아니네. 요것도 아까 맞나? 맞는 것 같다. 자, 이렇게 자, 매핑을 합니다. 요 재질을 다 줬기 때문에 이것도 다이 재질이죠. 재질은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 있죠. 이런 표시, 요 표시 딱 나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하얗게 지금 요 선택되어 있는 게요 재질이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요 재질에서 디퓨저 옆에 보면은 이게 사각형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보이죠? 이게 매핑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거 아니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맵이 있습니다. 여기서 디퓨즈 컬러 제일 위에 있는 거 여기서 해주는 거나 제일 위에 올라가서 이거를 눌리스 해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맵에 들어갑니다. 자, 맵의 제너럴 비트맵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할게요. 자, 여기서 눌리가지고 없앨 때는 옆에 있죠. 없앨 때는 밑에 빈칸에는 없잖아요. 이게는 재질 들어갔을 때는 매핑이라고 M이 들킨데요. 꼭 눌리가지고 여기다 갖다 얹으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냐니까 이거 눌리가지고 여기 갖다 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요거 눌리면은 맵피 비트맵 선택하고 자 이쪽에서 재질을 선택해달라 하죠. 여기서 재질을 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서 C 드라이브에 동영상 맥스에 워터에 맵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할 거니까 요걸 할게요. 요거 여기 어떻게 생기냐니까 미리 보기 어딨노 뷰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제가 이거는 샘플이니까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을게요. 요 재질을 일단 한 사용해 보게요. 예.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다 됐죠? 끝났어요. 재질 끝났습니다. 자, 이게 재질이 안 보여, 근데. 안 보이죠? 재질 안 보일 때는, 요거 눌러주면 재질이 보입니다. 자, 이거,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 나오죠? 요겁니다. 그래도 안 보이죠? 자, 이때, Modify List에서, UVW map이라는 게 있습니다. UVW map. 이걸 눌러주면 보이죠? 이렇게 이리 보입니다. 그죠? 여기서 플랜은 뭐냐니까는 위에 평면적으로, 매핑을, 요런, 아까 이게 있죠. 이게 여러 대 있잖아. 이게 띵띵띵. 요걸 위에서 이렇게 한 장으로 위에서 쫙 하니까 이게 요 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새까맣게 나오고 이렇게 위에서 그대로 평면적으로 입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입혀야 됩니까? 박스죠. 박스로 입혀야 됩니다. 박스로. 박스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양 박스로 입히지니까. 자, 랭스를 우리가 3000으로 주고, 자, 그 다음에 위드를 4000으로 주고, 하이스를 2000으로 줄게요. 그럼 이렇게 적당한 크기가 됩니다. 자, 이제 위치를 좀 맞춰야 되는데, 여기 애매하잖아. 구멍이 막. UVW 맵에 삼각형을 눌러보면 기즈모라고 나옵니다. 기즈모. 기즈모를 조금 움직이면은 이렇게 위치가 딱 정확하게 잡혀요. 옆으로도 좀 움직이고. 이때는 스냅을 꺼주세요. 꺼주면서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있죠? 간단하게. 요 정확하게 하려면 정확하게 그려야 되죠. 일단은 여기 딱 맞춰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매핑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려줄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재질을 이거로 줄 겁니다. 자, 주죠. 이게 줬죠. 줬는데 표시 안 되죠? 요 눌리진데도. 그러면은, 어떻게 주냐니까, 요거 클릭하고, 이게 UVW 맵 나왔죠? 이거를, 이게다가 갖다 놨습니다. 자, 어떻게 갖다 놨냐니까, 요거 선택하면은, UVW 맵이라고 우리가 줬잖아, 이렇게. 요걸 안 줬어요. 없어요. 자, 이 매핑을 여기에다 카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카피하냐니까, 컨트롤 알트 키 눌리고, 선택하고 갖다 놨습니다. 그냥 갖다 놔도 되는가? 그냥 갖다 놔 볼까요? 되네. 내가 컨트롤 알트 키를 왜 누르지? 그냥 갖다 놔도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갖다 놔도 됩니다. 이거 재질 안 줬구나. 이건 재질 줍시다. 좋네. 이것도 갖다 놔보면 됩니다. 되네요. 이런 실수를. 이거는 우리 연습이기 때문에 이 재질 말고 다른 재질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일단은 줘놨시다. 줘놨고 자 이것도 UVW 맵을 주면은 똑같이 들어갑니다. 재질 하나가 다 써먹었어요. 그죠? 자이 바닥 재질은 나중에 따로 다른 걸 줘야 됩니다. 바닥 재질은 바닥 재질만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렇게 일단은 재질까지도 줬고 재질 주는 거 한번 더 할게요. 간단하게 이거 그냥 간단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사각 박스를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각 박스를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재질을 줄 건데 재질을 벽돌 재질 줄게요. 벽돌 재질. 벽돌 재질. 자, VDA 머티리얼. 여기서
백돌 재질. 백돌 없나? 이쯤에. 요 타일 줘볼까요? 벽돌이 없네. 타일 줘봅시다, 타일. 오빠, 이거를, 이게 좀 열어야 되죠. 자, A에서, UVW 맵을 줍니다. W 맵을 주면은, 박스로 주면 되지, 박스. 박스로 주면 열어야 되겠죠. 여기서, 요거, 랭스, 이런 걸다 거치고, 만약에, 3000으로 할게요. 3000 탭, 3000 탭, 3000. 이 딱 들어맞죠? 자, 위치를 조금 조정할 때는 기즈모를 이용해가지고 요거 위치를 딱 맞춥니다. 이렇게 이게 반 정도 하다든지 밑에를 기준으로 맞추고 지금이 맞추고 이래 맞추고. 요 기즈모는 스케일러 사용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커지고 작아지고 이래 됩니다. 자, 한쪽만 커지고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스케일도 되고 로테이터도 돼요.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음대로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밑에 보면은 얼라인먼트도 있는데 일단은 기준으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거는. 그다음에 일단 이건 치우고 매핑 아시겠죠? 매핑. 자, 여기서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조금 줄이고. 이렇게 됩니다. 렌더링이. 자, 이제 다른 뷰. 물을 안 만들었으니까 이게 나오네. 이게 너무 파랗다, 창이. 그죠? 너무 파랗다. 또 다른 뷰. 요거는 물 색깔이 아니고 밑에 바닥을 우리가 파란색으로 해놨으니까 그런 게요. 파란색. 파란색. 요거죠. 자갈. 나중에 이것도 젤한주 봅시다. 이게 또 매핑을 자갈이 있으란가. 자갈 있네. 자갈을 주세요. 자갈을. 이것도 UVW 맵을 줍니다. 엄청나게 크네. 자, 3000 해볼게요. 자, 자갈 줬죠.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렌더링. 자갈이. 아무튼 자갈은 자갈이야. 빛하고 이런 걸 줘가지고 반사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렌더링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라이트지, 우리가. VDA 썸만 준것 같은데. 그죠? 라이트 한번 봅시다. 라이트. 라이트가 뭐 줬어요? 뭐 이리 많이 줬나? 이건 뭐지? 쉴데없는 걸 많이 줬네요. 왜 이리 선도 왜 이리 많이 줘서 하나만 주지? 하나만 줍시다. 이거를 인텐시티를 0.6으로 할게요. 0.6으로 하고 이제 아이고 빨리 가라. 1로 합니다. 그래도 빨래. 0.08로 할게요. 07. 0.07로. 그래도 밝아요. 0.04. 이제 조금 낫네. 아까와 똑같잖아요. 한 개만 줘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요 물의 계획은 아닌데 요물 표현하는 거 이게 대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제작하는 게 있어 물 표현을 직접 적용해 가지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제가 아까 이 보여줬잖아요 이게. 이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프록시를 이용해 가지고 멀티 스캐트를 한 건데 여러분들은 멀티 스캐트가 없으니까 다른 걸 찾아서 알려드려야 되나? 유튜브란 게좀 그렇네요. 그죠? 이 꽃을 이게 뭐 이거 그냥 갖다 쓴 건데 너무 색깔이 다르다. 이거 우리 시커멓게 나오던데 시커멓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렇게 다를까? 시간 되면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물 표현, 이것도 좀 조금 그렇다, 그죠?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물 표현을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간단 버전이네요. 우리 거 지금 한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잘못됐네, 이게. 줄눈이 안 맞잖아요. 이 앞뒤 줄눈이. 아무튼 이걸로 가지고 기본 모델링은 다한 거니까 땅을 안 했구나. 땅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크로스 섹션 알죠? 위에서 버텍스로 어디서 하냐 이게 프론트 뷰가 아닙니다. 라이트 뷰는 여기로 해보니까 여기서부터 라이트 뷰에서 라인을 이 땅에 맞춰가지고, 이 땅에 뚝뚝이 지금 조각에 맞춰가지고, 그죠? 뭐, 이렇게, 이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 만들고, 쭉쭉쭉쭉 해가지고, 이래 만든 거를, 여기 요 부분이 그렇고, 요 부분, 이제 카피죠? 자, 카피, 요 부분은 어떻고, 또 수정하고, 이래가지고 점점 땅에 맞춰가지고 이 뒤에는 참 높아요. 언덕입니다. 언덕까지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림은 되었노 보이는 게요 뒤에는 높잖아 이렇게 언덕 같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는 요 정도 갔다가 점점 이래 만들면은 쉽게 될 겁니다. 이게 크로스 섹션 하는 거는 알려드렸죠. 자, 이거 잡고, 여기서, 크로스 섹션 바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안 잡힙니다. 이게 어태치 해줘야 돼요. 어태치 해주고 난 뒤에 크로스 섹션 내가 쭉,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그 다음에 서피스 들어가면 되죠. 서피스 명령. 서피스. 자, 서피스 명령 들어가기 전에, 버텍스 잡고 전체를 선택한 뒤에, 컨트롤 A 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스무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서피스입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서피스 하면은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이해가 되죠? 쭉쭉쭉쭉 이렇게 버텍스를 다 조정해 가지고 이런 바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닥도 만들어 보시고 바닥하고 물하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